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주식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이죠. 자, 크루드 오일로 머이 투자하고 있는데 닥터 K 성적이 안 좋습니다. 변명하지 않겠고요. 자, 1,000만 원 거의 올인됐습니다. 44만 남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만회할 수 있을까? 총 투자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다시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투입해서 이제 앞에 거는 나중에 합산하기로 하고요. 새롭게 기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야, 참. 잠깐, 오늘 며칠이죠? 16일이니까 아직까지 멀었는데, 이거. 38에서 98. 와, 60티기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60티기. 한 계약당 6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난리가 났네요. 무슨 뉴스가 있었나? 자. 기름 뉴스 아시는 분, 저 검색할 시간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뉴스 같은데. 기름 뭐, 무슨 제재가 있었네, 없었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락하는 거 보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아무 상관 없는데. 일단, 일봉부터 한번 분석해 보죠. 에릭님, 어서오세요. 자, 앞에 채팅 한번 읽어봅시다. 닭살이 돋았다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아, 고맙습니다. 자, 천천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락 소식이 있었다. 유가 하락. 자, 그래서 닥터케이는 뉴스를 비교적 많이 안 봐요. 아까 그냥 대충 봤는데, 아까 볼 땐 별로 없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7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할 때 그런 게 나왔는 모양이네. 9시에 무슨 뉴스 나왔는 모양이네. 무슨 뉴스가 갑자기 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잠깐만요. 자, 어쩌다 보니까 닥터 K가 버릇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세수하고 옵니다. 맨날 아까 세수했고요. 잠깐 쉴 때. 자, 그래서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잘 가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옆으로 횡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20일도 깼으나 60일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음봉, 오늘의 봉이 음봉이에요. 그럼 주가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추세 위주로 먼저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봉에 보면, 자, 꺾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목표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해손물, 내가 해가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자, 닥터케이가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외선물 하면서 왜 장중에 사, 팔아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을 여러분들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일봉에 지지권도 있고요. 자, 30분 봉상에서 빠질 만큼 좀 빠진 상태입니다. 전저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지권이에요. 하락 추세 맞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깨지는 건 따라가기 부담스럽고, 반등 시도 넣으면 적당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분석을 딱 하면서 오늘 저녁에 본인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세선을 딱 꺼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지지 저항이구나. 이렇게 딱 보고, 여기 위에 오늘 별로 영향을 미칠
권력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죠? 주가라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전 선 하나 끄워놓는 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선 많이 끈다고 막 그러는데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 도움 돼요, 저는. 그러다가 너무 많이 꺼졌으면 한번 싹 끄고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급락이다, 일단. 급락. 급락. 그죠? 급락. 그러면서 단기 박스권, 하방에. 자, 그러면 선을 끄어놨으니까 여기를 딱 지지권.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저항권. 자, 이런 데가 저항권이다. 이렇게 대략 이제 지지장을 한 번 더 세팅을 합니다. 자, 여기가 지지권인데, 여기 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여기가 지지권이네. 그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처지게 되면 여기 폭만큼 처질 수 있으니까 이제 상당폭 이제 밑으로 팍 처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 딱 하는 겁니다. 중요 지지권이구나. 만약에 깨지면 밑으로 대박 깨질 수 있네. 이렇게 딱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반등시 매도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오늘 무리 안 할게요. 제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 날려도 상관없어요. 전 별로 지장 안 받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얘기하실 분 아무도 없으니까. 낮에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고는 상관없어요. 저. 자,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데 송윤이가 안 들어오는 오늘 바쁜 모양이나 안 들을 애가 아닌데 오늘 좀 안 보이네요, 그죠? 이제 칼 손질 확실히 해야지. 아, 까불다가 많이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좀 놀아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까지 여기 저 밑으로 깨진 거 안 따라갈 거거든요. 이게 따라가려다 팍 들어오면 당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매도 때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놀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올라가는 거 먹지 노 역추세거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죠. 아,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생각대로님도 제 채팅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하는 그런데 안 보이던데 채팅이? 틱! 그냥 하나! 한 호가가 틱입니다. 한 호가. 딴 거 없어요. 그냥 한 호가. 한 틱, 여기서 올라간 거 한 틱. 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분봉 말고 틱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것은 분은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틱이란 것은 100틱이면 100틱이 움직일 때 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겁니다. 그 말씀인 거죠. 이게 한 틱 누가 모르겠어, 그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자, 그러면 그 세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지 일단. 이거 다시 닦아야 되는데 일단 봅시다. 자, 이게 지금 120틱이거든요. 한 500틱으로 바꾸면 자 500개의 거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됐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쓰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우리 동생이 자꾸 저거 써봐라는데 지가 틱으로 좀 어느 정도 연결하고 난 틱하고 분봉하고 쓰고 난 다음부터 완전 뭐 더 잘 맞는다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매 기법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거든요. 건방진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통계를 냈다든지 해보면 기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자금 관리라든지 배팅의 문제가 좀 있어요. 확 실을 간다든지 승부수를 자주 건다든지 이런 게 좀 문제지. 뭐 사면 사는 대로 족족 깨지고 이런 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세요. 누가 옆에서 만약에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러면 내가 아직까지 내 기법이 완성이 안 돼 있고 조금 그래 볼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그건 모르겠으나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이거 그죠? 따라가면 잘못하면 올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싶으면 크게 바꾸는 거 안 좋아요. 옛날에 저도 별의별 거 다 했었거든요. 스토캐스틱, MACD, 그럼 뭐 있잖아요. 뭐 피버 대사법 뭐 별 거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겁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거래량 안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기법이겠지만 손으로만 막 나와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강도 지수 이런 걸 넣어놓는데 저는 배울 때 이래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런 것으로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크게 추가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 채팅 재밌어요. 시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에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저는 기다릴 겁니다. 여기 위에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동안에 채팅 좀 보죠. 자, 근데 참 열심히세요 다들. 참. 그러니까 닥터K가 빵꿀 못 내요. 빵꿀 못 냅니다. 야, 18명 시청 중. 낮에는 깜짝 놀랐어요. 켰는데 30명 시청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점점 생방송에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대로님, 제가 후보군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매매 때 틱 활용할 상황이 있어서 그거 한번 잘 공부나 한번 해보면 도움 될 수도 있어요. 100틱, 500틱 이런 거 가지고 추세 힘 이런 거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제 그래 해야 되나 싶어요. 솔직히 분봉 매매 1분, 5분, 30분봉만 잘 봐도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뭐 굳이 분봉 매매 하면서 그것까지 넣어야 될 필요성 아직까지 못 느낍니다. 자, 나름 잡았는데 잘 잡았는가 궁금할 때가 있다. 어떤 게 궁금한지 밑에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직까지 자신 없다. 아,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하면 하세요. 네. 그래요. 그래 하세요. 그럼 재성님도 분봉 매매 세팅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돈 많은 김여사님. 여러분들도 편하게 계시다가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적당히 보시다가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절대로 안 삐집니다. 좀 전에 삑살이 났어요. 이렇게. 야. 자, 오르죠?
아까 매도 안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배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주식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분봉 매매에 이런 상황을 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야, 그런데 좀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서 저한테 천명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또 광고도 게재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연락 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메일 보냈는데 일주일 안에 준다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알람도 안 뜨고 왜 이런 거 모르겠어 진짜. 잘못된 거 별로 없는데 추세선 잡는 것 알겠어요. 소피아님이 미용님 맞죠?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자, 추세선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지우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5분 봉으로 제가 참 많이 봐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지저항을 먼저 언제 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세선 하면 돼요. 자, 여기가 저점대예요. 비교적 여기서 수도 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 그죠? 돌파 못하다가 붕 띄우고 다시 지지됐으니까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지해야 되는데 붙겠잖아. 그러면 뭘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중요한. 아, 잠깐만. 근데 저점 막 깨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런 지지저항선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자꾸 끊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동으로 막 꺼지면 그게 제대로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어차피 밑으로 안 따라가니까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깨져도 내 거 아닙니다. 저거는 저건 안 따라가요. 내가 질 가능성 높아 이쪽에서. 여러분들 이길 가능성 높은 데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럼 저점에 여기 저점을 찍고 여기 이런 저점들을 높이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끌 수 있어요. 야, 기가 막히는 게 있어. 여기 딱 가면 반등하다가 여기 딱 가면 안 올라가죠. 이런 것 때문에 추세선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 위에 이평선들 있는데 그거 말고라도 이 추세선, 여기 이평선 없는 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여기가 막 받치거든요. 물론 여기 옆에 뱅선도 있지만 이런 추세선을 딱 끊으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나란한 각도로 여기 고점 있죠? 이렇게 딱 끊는 겁니다. 나란한 각도로 이상하게 말고 비교적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어느 정도? 그럼 여기 위에도 또 있잖아. 여기도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꺼요, 같이. 여기 위, 자, 맞죠? 여기 위에도 이렇게 꺼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꺼놓으면 여기서 만약 이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추세선을 꺼올 수 있는데, 이제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깨졌잖아요. 하락 추세선 꺼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인근. 자, 이렇게 꺼올 수 있죠.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슈팅이거든요. 언더 슈팅. 요렇게 끌 수 있어. 그죠? 저점. 대략 이렇게 끊어놓으면 돼요. 자,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딱 끊고, 나란한 각도로 그, 가격과 위치, 아, 빠졌다. 아이. 위치한, 나란한 각도로 있는, 여기 부위를 같이 끄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 끌 수 있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선, 이거 다시 반등,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위로 안 올라오면 안 들어갈게요. 불안해요. 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딱 보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립니다.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추세선은 하나만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끌 수 있거든요. 세 개도 끌 수 있어. 세 개, 네 개. 근데 여기는 비교적 그렇게 할 만한 위치는 아니네. 그죠?
그것은 나중에 그 위치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 추세선을 껐다면, 자, 처질 때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가주면 좋은데 또 깼어. 그래, 안 좋다는 거예요. 하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또 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이렇게. 좀 세게 치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보다는 고점이잖아요. 그죠? 끊어놓을게요. 이것도 의미는 있겠네. 이것이 반등하면 여기 가면 받칠 거거든. 그럼 이게 60일이 내려와요. 그럼 그거나 똑같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다 일맥상통하다. 추세선도 이평선하고 다 매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하고 다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알아놓으면 굳이 여러가지 툴이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추세선 희한하게 끊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렇게 깨지게 되면 닥터케이가 말한 중심매매잖아요. 그죠?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딱 내려갈 때 때리면 되는 건데 늦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추격에 약간 여기서 하방 잡는 거는 그럼 물려요. 아, 목이 오늘 좀 안 좋네.
미용님 아니라고요? 소피아님 미용님이랬는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피아님. 야 매도 타이밍 가르쳐 드릴게. 자 매도 타이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매도 타이밍이 쉽게 말하면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일봉이다 칩시다. 그래서 역추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향 됐을 때 이런 때 매수 타이밍.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죠? 틀렸습니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여기 이평선 다 돌려냈죠? 20일 인근한 여기 위에 말고 20일 인근했을 때 사서 자 5일선 깨는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던지시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다 던지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여기 시점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쭉 빠졌으니까 그죠? 급락했으니까 그럼 좋다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손절이나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유가 사라질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2중 바닥 지지한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짧게 손절 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는 경우 많죠. 근데 이렇게 대박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도 타이밍인 거죠. 손절도 매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 이거 하나 더 갈까 말까 진짜 고민되네 이거. 그죠? 쫓아가는 건데 조금 하나 더 갑니다. 일단 안 되겠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거 위에 올라오면 하나 더 때릴게요. 지금 아 그럼 28튀기면 너무 좀 많이 반등하는 건데 여기가 추세선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평선과 추세선 컨비네이션 하면 여기 오면 자꾸 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아 이거 일단은 뺍니다. 이거 여기까지 저는 바라볼 겁니다. 5,7 올라와도 매도 때릴 거기 때문에 사실 좀 그래 따라가는 게 좀 무리였어 사실. 아 안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하, 그러나 요게 저항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자, 밑으로 깨지면 급락 나와요. 자 주가 매도 주식으로 따지면 까꿀로 보면 차트 까꿀로 보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잖아 그죠? 까꿀로 보면 까꿀로 그래서 매도 들어간 겁니다. 1분봉도 좀 봤고요. 이렇게 추세선 60일에 딱 저항 받고 있잖아 그죠? 이게 주춤하다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이 정도까지 빠져요. 그러면 몇 틱입니까? 한 10틱은 빠질 수 있는데 소피아 전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이렇게 아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선에 저항을 받을 때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매도했잖아 그죠? 주식을 만약 갖고 있다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등시 매도라는 거죠 그것이. 선물 옵션은 매도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 1분봉에서 하락 추세 아 여기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매도 들어갔는데 야 좀 그래요. 일단은 네, 또 깨지면 골치 아픈데.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알 수 없거든요. 이만큼 빠졌잖아요. 밑으로 이만큼 더 열려있어요. 이 크기만큼. 그래서 오늘 폭락 나올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 가장 좋긴 여기서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지금 방송 때문에 늦게 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아 좀 그래요. 자 밀릴 조짐 보니까 하나 들어갑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불안해요 사실. 너무 쫓아가가지고 지우야 바쁘냐 혹시 있냐. 아유, 지우 요새 진짜 많이 바쁜 모양이네. 아.
자, 25틱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손절. 야, 25틱이 얼마야? 8, 58이네. 아, 처음 생각한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처음 생각한 게 맞을 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 딱 들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할 때, 그 생각이 좀 맞아요. 왜? 처음 딱 한 생각이 비교적 객관적일 수가 있거든. 그 다음 생각은 자꾸 자기한테 유리하게 좀 하기가 쉬워요, 아마. 처음엔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맞는 건데, 이런 걸 자꾸 보고 하니까, 아, 더 처질려나? 이러면서 무리하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 아, 큰일 났다. 참고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아, 큰일 났네. 아, 아, 이거 딱 찍고 내려가겠는데. 아, 30틱으로 이따 바꿀게요. 이건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이거든. 60 30틱이면 63이니까 아유. 아, 이게 양봉으로 들어올리는데. 아, 여기 정도에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여기 인근. 양봉. 아, 처음 생각이 맞는데 그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라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추세선 깬 거는 못 넘어간다는 그거 하나 원칙 가지고, 여기 또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한 들어갔습니다. 형님들 체면 좀 세우게 좀 내려가 주세요. 요새 뭐 너무 부끄러워요. 수익을 잘 못 내가지고. 아이. 아, 참. 오늘 배울 거 중심에서 해야 된다. 중심. 그리고 이렇게 추세나 지지선이 깨지면, 여기 지지권인데 깨지면 저항으로 바뀐다. 그거 하나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비교적 제가 들어간 곳이 고점대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푹 빠질 만큼 빠졌는데 제가 좀 실수예요, 사실. 자, 이제 이평선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섰습니다. 아, 처음 판단이 맞는 건데 진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것이 이만큼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그죠? 반등하고 내려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부됩니다. 그래서 지지장 지금 어떻게 잡아가느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부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수익도 나면 더 좋겠죠. 요거 막 한번 더 때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요거 아 저항권 맞는데 지금 쫄았어요. 솔직히 쫄면 안 되거든요. 한번 때립니다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저항권이니까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주식을 갖고 있다. 하락하는 주식을 손절을 못해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돼. 반등시 차 손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반등시 손절해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이격이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니까 여기 반등하면 자 끊고 나오신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이나 저 방송 아니라도 그런 놈입니다. 여기가 저항 딱 봤죠? 내려왔죠 일단. 자 여기도 보면 깨지면 안 되는 여기 자리 자꾸 저항 받고 있어요. 아, 성부겁니다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까꿀로 갔다 왔기 때문에 짧게 끊을 겁니다. 까꿀로 갔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짧게 끊어야 돼요,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절반 정도 끊겠습니다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때리면 마음 편하게 갖고 가거든. 그래 잘해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 잘못하면 완전 말려버려요 진짜로. 이거 진짜 빨리 움직이잖아요. 지금 오늘 좀 천천히 움직이네 비교적. 처음 전략이면 딱 맞는데 그래. 여기 딱 때리면 딱 그래도 편하게 딱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뚫혀도 여기 올라가면 또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딱 때리는데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뚫어버리면 이까지 가면 손실이 크거든요. 벌써 몇십 틱입니까? 뭐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버티지도 못하고 아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가 세웠던 전략대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공부하세요 오늘. 그 공부입니다. 아, 지가 말한 대로 했으면 될 텐데. 어? 또 삽질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아, 근데 큰일이다. 잠깐만 지금 보자. 다음이 80이다 말이죠. 80이면 지금 내가 손실이 너무 크거든. 맨날 손절당하다 벌다 보겠네 이거. 야 손실 큽니다 지금 벌써. 70만 손실에 70만 60만. 아. 80이 40T이잖아. 야, 200만 깨지는 건데. 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저항권 밀리고 있죠. 좀 더 내립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취직권이거든요. 여기가 오분봉에는 5일선이지만 요걸 깨고 내려가면 원래 추세대로 하락 추세 가는 거고, 여기서 자꾸 더슥더슥 하면 아 추세 전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저항받고 있어요. 21에서 여기 일봉에 보면 좀 위태해요. 이게 지지를 받을지 밑으로 깨질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딱 붙었죠. 지금 아래꼬리 겨우 달듯 말듯한데 아래꼬리 시원하게도 못 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붕 올라가야 아래꼬리 쭉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 유지 중 좀 더 홀딩해 보겠습니다. 한번 툭 치면 그냥 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매티가 안 남았어요. 연두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모의 투자지만 할 때 제가 정말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습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야, 얼음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요거 팍 빠지면 얼음 가지러 간 사람이 골치 아픈데. 잠깐만요. 내가 얼음 좀 달라야 되겠어요. 내가 못 가겠어요, 솔직히. 자, 볼린저 밴드 모이면서 쫙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볼린저가 모여서 빠진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 대신에 무슨 말이 맞는 것 같은가 하면요, 볼린저 밴드 이쪽 터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설명할 때 이렇게 압축되고 난 다음 이쪽을 삐져 넣으면 안으로 회귀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쪽 터지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은 잠깐만 이거 팍 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자 밑으로 더 내립니다. 아유 자 빨리 내려와. 정정 주문 접수. 그래서 여기 중심권에서 매도 때릴 수 있다. 그 표현이 딱 정확합니다. 자 삐져 나왔으니까 이쪽 터졌으니까 안쪽을 회귀해도 밑으로 쳐질 수 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야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33 되네요. 34에 대놓겠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됐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일단 수익권 돌아섰고, 야 치고 가자 좀 한번만. 예 선물 이거 보면 단타 익히죠. 안 되겠어요 지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손절입니다. 손절.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어요. 위로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꾸로 가면 심하게 하겠습니다. 완전 아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끝내주네, 완전. 너무하네. 예,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하네. 와.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가는 척 해놓고 밑으로 훅 빠지면 밑으로 더 빠지거든요. 야, 그럼 미치는 거예요. 가만들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쫓아가는 거는 여기 이만큼 이격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제가 스위칭 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만, 그게 좀 맞아떨어지고 하는 날은 비교적 잘 풀리는 거고,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면 그날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잖아요, 그죠? 80, 여기, 그죠? 80이면 24틱, 24틱이면 뭐, 만회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밑으로 쳐지면 안 되는데. 자, 1번 봉에서 보면 2평선 좀 돌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지되어야 돼요, 4, 2. 그 깨지면 안 됩니다. 승현아, 초장부터 박살나고 있다, 야. 아, 짜증나, 진짜. 매도 들어갔다가, 여기서 들어가려다가, 여기서 못 참고 들어가가지고, 대박 울렸다. 그래가지고, 퓨웅! 오르길래 손절했거든. 야, 장난친구다. 이거 다시 뺀다, 야. 미치겠다, 진짜. 야. 야, 또 깨지겠네. 큰일 났네. 야, 이게 반등 타이밍이 맞긴 맞거든. 이게 이만큼 폭에 이만큼 빠졌잖아. 어느 정도 좀 더 빠졌거든. 사실 저점 여기 됐고, 그래서 반등하면 매도 때린 게 맞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서 잘못된 거 맞고, 여기서 이제 딱 치고 가면 여기가 열리가 있는데, 여기 이익이 좀 크잖아. 사람 애미기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구면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참, 아이, 미치겠다, 진짜. 큰일 났네. 아.
밑으로 처지면 일단 이거 성부 걸겠습니다. 아,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땡기죠, 일단. 볼린저 밴드 이렇게 치고 가기가 안 쉽거든, 현재는요. 반등을 하면 추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야, 맨날 오링 나오면 무슨.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아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1 스몰티.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만 핀터 맞으면 이런데 다 밀려주고 이러면 다 아까 수익 딱 걸어놓은 거 수익되고 이러면 다 뭐가 포인트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삐딱선 딱 타고 이러니까 뭐가 진짜 안 맞네요. 아. 아까 같은 상황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또? 여기서 손절해요 또 아까. 아, 손절 밑에 맞네 하고 따라가면 또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선물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양방향이 되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양쪽으로 다 깨져요 잘못하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웃을 수도 있죠. 아, 이건 미치겠다는데. 아, 아, 분위기 좋게 가야 되는데 맨날 깨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매매가 잘 돼야 돼요. 오늘도 또 첫 번째 매매부터 안 되니까 참 꼬이네요. 아, 착착착착 챙기 나가면서 탁탁탁탁 가야 분위기 좋게 탁탁 가는데. 아. 형님들 한번 좀 살려주십시오. 아, 아, 참. 아, 밑으로 처지겠는데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끝내겠습니다. 손절하고 다시 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점 깼거든요, 일단. 본전이 요원하네요. 야, 여기서 들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그냥 손실 억수로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고 들어 올린 건 조금 모양이 안 맞거든요. 여기서 갔어야 반등 시도 나온 건데, 이평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 실패하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붙었잖아요. 그죠? 야, 진정한 똥손을 보여주네. 미치겠네. 아, 참 미치겠네 진짜.
매도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전 될것 같으니까 주무실 분도 주무세요. 이제는 그냥 성북을 납니다. 자, 올라가면 로스코 될 때까지 버틸 겁니다. 성북을 해야 되겠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깨져요. 지금 아싸리 한 방향으로 성북 거래가 깨진 게 더 나아요. 자, 오늘의 교훈은 뭔가 하면요, 하락 추세인데 로스컷 당했다고 너무 빨리 방향 전환했다는 겁니다. 주식을 따지자면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여기 양봉 돌파 시도 난다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잘못 이렇게 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오늘 교훈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만 하자. 정배열에서만 하자. 주식은 오늘 그거 여러분들 하나 배우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깨집니다. 자, 이렇게 20일 돌파한다고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처지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그거 하나 배우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일봉이 다치고. 이런 거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푹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 줄지 어떨지. 야, 그래서 이렇게 꺼놓은 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 꺼놓은 선이 결코 필요 없는 선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자꾸 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지권인데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면 이제 이거 돌파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매수 매도 연락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빠지기 싫다 죽어 빠지기 싫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푹 깨지는 순간 밑으로 두두두둑 다 나옵니다 이제. 일단 매도가 좀 힘이 센 것 같아. 일단은 왜 추세대로 가고 있거든. 추세대로 이격도 별로 없잖아요. 훅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격이 좀 벌어져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격이 좀 벌어져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한번 랠리 쫙 하고 벌어져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붙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한데 여기 삽질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있습니다. 지금 큽니다. 손실이 쩝 커요. 야 성현아 너 지금 하고 있냐? 모의로 니가 내보다 훨씬 낫다야. 맨날 깨지냐 어떻게 된게. 아 진짜 부끄럽게. 깨라 그거만 깨라 그거만 그거만 깨면 끝난다 그냥. 이제 적어도 69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 20팀이면 아직까지 마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봉상 여기 저점 깼죠 그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춤을 춥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절반 끊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끊었고요.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2구까지 올라오면 여기 오면 또 때릴 겁니다. 밑으로.
야, 쥬야, 미치겠다, 야. 요새 뭐 판판이 깨지냐? 아, 하방으로 제대로 봤는데, 아, 이어서 욕심 부려가지고, 어? 탁, 어? 여기서 북치고 올라가길래 손절하면서 바로 위방에 따라붙었는데, 바로 밑으로 빠졌다, 야. 아, 두번 삽질하고 나니까 200만 원 넘게 깨졌다, 야. 어? 선물에서 빵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빵빵 라운드 넘버 그죠? 96 찍고 잽싸게 들어올리죠. 빵빵 근처니까. 그러면 뭐 윗방향 따라간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 올라오면 밑으로 때릴 겁니다. 아, 그럼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비유가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딱 들어왔으면 버티기도 좋고 딱 여기까지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도 이렇게 때릴 권역이거든요. 그럼 밑으로 쫙 빠지면 대박인데, 아, 중요한 거예요, 그거. 생각. 자, 오늘의 교훈. 처음 했던 생각을 너무 쉽게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처음에 한 20, 30분 동안 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맞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첫 번째 생각이 대부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막 썼잖아요. 그죠? 여기,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20에서 오면 때리겠습니다. 했으면 그때 딱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욕심 부려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교훈입니다, 오늘. 야, 몇 틱이야, 이게. 여기 사, 와, 대박인데, 진짜. 한 50틱짜리 나왔는데. 자리를 비우자. 맞다. 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을, 뭐 손을 묶어 놓던지, 한동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있잖아. 고데기를 딱 묶어 놓던지 해야지.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그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지금. 아, 제대로 맞췄는데, 아, 바보짓을 해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요, 진짜. 아, 진짜. 세수하고 왔어요, 진짜. 아, 그것도 더 버텨야 되는데, 그래. 오늘 뭐안 돼요. 버텼으면. 버티는 건 둘째고, 여기서 생각한 대로 매도 딱 제대로 들어갔으면 끝내주는 건데, 아휴. 비건, 예. 안나님, 반갑습니다. 아. 매일 여기에 적으세요, 여기. 지금 여기다 적으세요, 매일. 러시아에 왜안 되죠, 인터넷 연결이? 후진국, 그렇게 후진국 아닐 텐데, 왜 그랬죠? 야, 짜증납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남기세요, 매일. 근데, 안나님, 인터넷 그리 잘안 되고 하면 제가 도움을 그렇게 드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짜증나, 진짜. 아. 맨날 반성할 입만 생기네, 요새. 제가 여기서 잘못했어, 잘못. 여기 들어간 것도 뭐 그렇지만, 여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 손절하고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냥 위에서 매도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스위칭 바로 한게 잘못된 거예요. 매도 때리다가 매수 들어가기 스위칭이거든요. 와, 밑으로 씨, 올라오면 내가 좀, 매도 때려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네. 야. 아, 어차피 저는 시간 늦었으니까 한미약품 그럼 보여드리죠. 이거 뭐 잘하면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손실 인정하고. 아,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한미약품. 들리십니까, 안나님? 들리면 1번 눌러보세요, 1번. 이메일 접수했고요. 전략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버텼으니까 42만 8천원 안 깨면 계속 들고 가시고요. 여기 47만 8천원 여기가 아마 저항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기관이 자꾸 사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턴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삐져놓은 거는 이렇게 추세 끌수 있거든요. 이 추세는 비교적 조금 수정을 하자면, 왜냐면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이야기했죠. 추세선 애매할 땐 이렇게 이평선하고 연결하면 가장 좋아요.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그러니까 47만 5천원 이 정도 가면 아마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 저항을 뚫으려고 폼딱 잡고 있으니까, 여기 42만 5천원 여기만 안 깬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다. 매수 단가 여기 위에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매수 단가? 저거 보세요. 아유, 진짜 본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보다가 주식 보면 쉽습니다. 아주 진짜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낮에 제가 주식을 좀할 형편이 안 되기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도 직장인 모드로 하든지 뭐 술을 내든지 해야지. 이 까딱 잘못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자, 안나님, 들리시면 매수 단가 얼마인가 빨리 남겨보십시오. 들은 거 까먹었어요, 제가. 66만원. 이젠 좀잘 들리시는 모양이네. 66만원. 아, 66만원이요? 와, 66만원, 저기 앞에 66만원, 그러면? 야. 본전 강의 상당히 어렵는데, 그러면?
손절해야 돼, 손절.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여기 사는지, 언제 사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휴. 자, 이해되시죠? 전국을 짚어주고 있어요. 하락 추세인데 급하게 돌았, 아까 매수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면 적당히 손절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한나님. 짜증난다. 아, 미치겠다. 맨날 깨지네, 맨날. 아유. 아, 더 빠진다, 이거. 오늘 뭐, 할 수가 없겠네. 아, 그러면 여기서라도 좀 길게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으면 본전 첫구도 남았는데. 에휴. 아까 내가 얼마에 들어갔지? 상당히 구하게 들어갔는데. 20 정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 20이면 지금 50팅 났으면 거의 본전 비슷하게 났는데.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어떻게 잡는지는 알았죠? 자, 중심권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 이렇게 깨질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주식하고 생각한다면 까꿀로 보면 되겠죠. 까꿀로. 이렇게 쭉 올랐는데 꼭대기에서 산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면. 맨날 쥐는 중심에서 살아남고 꼭대기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딱 샀으면 죽이는 건데. 그죠? 차라리 여기서 샀으면 여기 정도는 추가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짧게 끊어내고, 다시, 그 다음, 여기에 포인트 놓은 거 보고 다시 밑으로 때렸으면 되는 건데, 잘못했어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꿀안됐을까요? 아. 얼마에 매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로 저 현우 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지 안 그래도 돼요. 얼마 매도한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밀리면 어차피 오래 들고 왔으니까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돌파.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 이길 돌파해내야 돼. 적어도 50만원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 60 몇만까지 갈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워낙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66만원이면 여기잖아, 여기. 본전 가기 힘들어 보여요, 당장은. 얼마나 걸릴까? 잘하면 1년 안에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강하게 치고 가면 여기 한 반년, 올해 말까지 갈란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가면 왔다 갔다 할 건데, 본인이 급한 자금 아니라면, 한미약품 그래도 옛날에 랠리 한번 했던 그런 회사니까 좀 버텼다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든가, 아니면 짧게 끊고 딴걸 하고 싶으시면 끊고 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첫 번째 저항을 이제 돌파하려고 이제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갔다 이렇게 눌려주고 좀 올라오고 턴하고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조금 모르겠으나 너무 고점에서 잡았어요, 일단. 첩첩상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아시겠죠?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나님은 한국 사람이세요? 아, 밑으로 더 깨지네. 들렸다 안 들렸단다. 한미도 셀트 따라오는 경향이 이다. 와, 진짜 승부를 제대로 걸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끄는 것도 있고. 오늘 뭐 엉망이네, 엉망 한마디로. 아, 이런 걸 예상도 좀 아까 했었지 않습니까? 이 60일 깨게 되면 상당히 내려갈 거라 생각도 좀 했었는데, 전략 자체를 나쁘게 잡은 건 아닌데, 너무 중간 과정에서 잘못했네, 오늘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 이거 스트레이트로 빠진 거다 놓쳤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모의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의 투자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돼요. 모의 투자해야 돼요. 50쯤에서 끊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 잘못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끊고 다시 그 말인가? 아, 한미약품.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끊어주는 게 맞아요. 막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정말 이 종목을 한 복수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끊고 다시 적당하니 밀려주면서 이평선 돌려내는 그 상황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든지 하면 되긴 한데, 꼭이 종목밖에 없냐 이 말이죠.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있겠지만, 물렸다고 그거 계속 그것만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 재성님, 제가 탭이라서 좀 힘드니까 좀 적어주세요. 50, 그러니까 40, 48만 인근 가면 20에서는 안 깨는 게더 좋겠고, 이왕 길게 들고 왔으니까 50만 정도에, 여기 48만 정도에 적당하니 손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간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준다고 이야기 좀 적어주십시오. 제가 탭이라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 다 적으려면. 자, 좀 올라가라. 아, 빵빵까지 좀 가라.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분들 주무세요. 저는 열받아서 좀 해볼랍니다, 일단은. 빵빵까지 올라오면 때릴랍니다, 밑으로. 비건님 뭘 해본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는데. 야, 반대로 들어가면 미친놈일까? 너무 많이 빠졌잖아, 지금. 야. 반대로 들어가면 안 될까? 겁나 고천 양봉인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물틱 손절 그렇거든요. 깨지면 그만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했다 짜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로스 뭐야 자동 청산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자, 까꿀로 가는 건 짧게 먹고 나온 겁니다. 그냥 이거 쫓아가면 너무 고점인가? 들어올리면 위로도 열려 있잖아 이거. 야. 어휴, 에휴, 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아, 많이 줄였어요, 또. 절반 줄였습니다. 아, 자, 올라오면 때릴랍니다. 위로. 아씨,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진짜. 이봐라. 아유, 진짜. 이게 겁나 첫 양봉입니다, 일단. 그죠? 팍, 빠지면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자, 위에 볼린저 밴드 하다, 상단. 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데,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들어간 거는 이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 일로는 안 보겠습니다. 올라오면 올라온나 여기 빵빵까지. 그 생각입니다. 아,
야, 오늘 만에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또 대박인데 될런지 모르겠어요. 램요. 예, 제가 한 겁니다. I'm Dr. K. Yeah. Come on. 이거 제가 한 거죠. 아, 안나님 들리십니까 혹시? 야, 제가 좀 초대를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너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야, 밑으로 또 빠지네 이거. 아, 이거 일단 따라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서 외운다고요? 그런 문제는 많이 있어요. 화장실 가면서 막 흥얼흥얼 거린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럼 그런데 밑으로 한번 쳐주면 만회가 쩝 되는데 들어올려도 겁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빵빵이 일단은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30튀김이 아까 만회인 거 다 까지거든요 또. 아, 이거 형님들아 좀 밑으로 이왕 깬 거 좀 깨라. 저점 깨보면 플러스 날 수 있어요. 저점 깨면 얼마야 지금? 20틱이니까 저점 깨면 플러스입니다. 요거 깨면 플러스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shake your body,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 이렇습니다. 아, 참 쉽게 안 주네, 그죠, 밑으로. 콜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무조건 풋 때리겠습니다. 하방으로. 그래요. 야, 홍탱구리야, 니는 안 자냐? 아유.
저 무조건 하방이에요 지금. 하방인데 아씨 세수하고 오는데 또 그렇네. 조금 따라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해요 지금. 재성님 채팅방에서 같이 공부하실래요? 제가 초대하고 싶은데. 낮에 바빠도 안에 채팅방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안에 이야기 해놓은 거 들어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아 이거 일단 따라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예 지금 바로 메일 남기세요 거기에 채팅에다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 저점 깨면 대박인데. 깰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저점 깨면 대박이에요,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부 걸었습니다. 그냥. 아유. 예, 이메일 좀 적어 주세요. 바빠가지고 지금 잠깐만. 허니 6383 골뱅이 한메일 닷넷 됐고요.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나중에 제가 메일에다가 비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 참 아 비번 가르쳐 드리면 비번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 내일 한 낮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톡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그거 누르고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 K 딱 치고 검색하면 비번 넣으라 나올 겁니다. 그럼 비번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거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소개 이메일로 저한테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방원들한테도 나중에 좀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를 내야 방에 들어올 만한 기분 날 거 아닙니까? 돈 둘째고 아 성부 걸렸어요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아 일단. 손절로 오거든 또 위로 갈라던 걔들. 자 몇 틱 먹으면 되느냐 하면 한 20틱 먹으면 플러스 나네요. 플러스 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자 깨지면 20틱 바로 나옵니다. 밑으로 깨지면 깰 것 같아요 지금. 못 올라가요 지금 현재. 아, 좀 깨고 내려가자 좀. 와. 아까 제가 잠깐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양봉 쓴다고 들어간 사람 많거든요. 우두두두 깨집니다. 그 만약에 지금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
삐리삐리하네 근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절반 끊었고요. 삐리삐리해서 안 되겠어요.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매 잘 안 풀리면 이렇게 쫄아요. 쫄면 뭐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쭉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푹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자꾸 삐리삐리 하면 겁나가지고 자꾸 끊어요. 그래서 그 대도님 이야기 하셨는데 좀 하시던 분들은 그 원포인트 레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골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프로더라고 한 번 딱 잡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비거리가 팍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약간의 포인트 하나 딱 더 잘 잡아내면 더 잘해지는 거죠. 그 역할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뭐 종목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아,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많이 했네요. 아. 다 안 끊었잖아, 지금. 절반만 끊었잖아, 절반만. 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절반 끊었느냐? 삐리삐리 하면서 자꾸 들어올리면 또 먹은 거 다 토해내잖아요, 그죠? 플러스 건이면 좀 배짱 부리겠는데, 마이너스 건이라서 배짱을 못 부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 있으셔, 저희 방에. 나중에 들어보시면, 진짜 좀 도움 될 거예요. 뭐 꼭 그걸 하든 안 하든 안에 내용들이 들을만 할 겁니다. 아마 채팅 엄청 날라갑니다. 제가 안 바쁘면 진짜 하루 종일 펴놓고 하면 좋겠는데 조금 그건 그렇고 요즘 그래도 좀 비교적 안 바빠가지고 아 이게 또 들어올린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강제 청산했어요. 네, 같이 열심히 해봐요. 아, 아직 70만 마이너스네. 자,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80 근처면 뗄게. 60 좀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고요. 그거나 치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번에는 80이 더 편하긴 편해요. 일단 예, 그냥 시간 될 때 참여하시면 돼요.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거 보는 것도 도움 될 거고.
재성님 지금 메일 보냈거든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개인 신상은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으면 저한테만 좀 알려주시고, 저는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 규모 이런 거 알아야 베팅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대로 그렇게 해가, 우리 채팅방 한 8시쯤 되면 뭐 보통 하니까 9시 전에 뭐 안 바쁘시면 들어가 인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낮에 적당할 때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끝없이 빠지네. 참, 이것도 진짜 고민되는데. 치고 올라가면 66 26 많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아, 이 밑으로 깬데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위로 가면 여기까지 66이니까 아, 23틱 손실이네요. 그러면 아까 벌은 게 아니라 만행 거 다 까집니다 또. 아. 아. 오늘은 심상치가 않아요. 3.56% 빠졌거든요, 지금. 쉽게 반등 예상하면 안 돼요,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폭락 앤드 폭락.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가. 밑으로 막 박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낮에 이야기했던 1A가 잘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빠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몇 틱 손실이야? 50틱 손실이면 520, 야, 대박 손실인데. 승부가 알겠습니다. 오늘 승부겁니다. 오늘.
야, 이 뭐야? 이런데 안 쳐다보는 것도 답인데 사실은 원웨이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빠지는 게. 이거 보세요. 이거 일본 밑으로 푹 치고 가면 끝도 없이 빠져요. 끝도 없이 진짜로 손절 나오거든. 손절. 성현이, 성현아 성부걸었다 야. 밑으로 한 번씩 연락이 빠질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그거 탁 요요요 5분봉에서 5일선 뚫고 못 올라가면 아직까지 추세 유지거든. 까짝까짝하다 푹 빠질 수 있는데 한번 바바바바박 놓는데 그래 될지 아니면 위로 푹 들어올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지. 일단은 성공. 일단은 성공이다. 일단 성공. 이제 두두두둑 튀어온다 잘하면. 왜 돌파할까 싶어가지고 막 버티고 있었거든. 이제 빠진다 이러면서 두두두두 다 튀어나온다 이제. 아 요거 진짜 고민되네. 야 이거만 해내면 오늘 진짜 끝내주는 건데. 야 씨. 야 삐리삐리삐리하다 야 이거. 아. 삐리함이 끊는 게 맞는 거 맞는 건데 5일선도 돌파 못했잖아. 내가 지금 배짱을 못 부려서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응? 배짱을 딱 뿌려야 되는데 이때. 아, 아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래 된다니까 이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그 좀 잘 끊어야 되는데 어우 밑도 추가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방향 바꿨는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숨을 때 손절 걸겠습니다. 손절 안 그러면 끝장납니다. 이건 숨을 때 깨지면 아까 원위치 되네. 아이고 참. 야 저래 빼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얘는 왜 자꾸 안 오지? 야, 위로가 아니야? 아, 공감이면 또 원이 지잖아. 야.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큰일 났다. 그래, 잘 자라. 아, 너무 짜증난다, 근데. 아,
유튜브에서는 왜 연락이 안 오지? 참 신기하네, 진짜. 아직도 여섯 분이 보고 계시네. 참 대단하십니다. 어느 분이 보고 계신지 몰라도.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5분봉 21선 못 올랐다고 붙었다 쫙 빠지는 거. 야, 내가 위로 안 따라붙길 잘했지. 따라붙어서 뭐 양빵으로 또 당할 뻔했어요. 이번에 페이크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페이크 내지는 돌파 시도 넣어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맞으면 진짜 이번에 좀 넣었는데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완전. 아. 아, 보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매매가 정석이에요, 정석.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했거든요. 쫓아가는 거는 정석 아니고 근데 아 또 올라간다 이거. 아. 다시 밀린 거 보고 다시 들어간 게 정석은 맞는데 아 진짜 힘드네 오늘. 매도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깨면 밑으로 크게 넣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적어도 저점까지 넣었는데 여기 그럼 플러스 딱 내는 건데 아 그래 될 좋은데 위로 쉽게는 못 치고 갈 것 같긴 한데 잘 되고 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오늘 실수가 엄청 많아요. 이것도 다 놓치고 이어서 깜짝깜짝한 게 잘못됐거든 사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도 없는데 예를 들면 내일 밑에 시작하면 매도 안 때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라도 매도 들어간 것도 뭐 그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를 다 놓치고 여기 매도 들어간 것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에요 물. 어떤 사람 맥주 마십니까 이러는데 물입니다. 얼음물. 아, 가자 임마. 아 진짜 고만 좀 괴롭히고. 아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끝까지 들고 갑니다. 일단 좀 더 들어갑니다. MIT 걸고. 야, 플러스 돌렸다 그래도 씨. 아직 끝나봐야 돼요. 아직 몰라요. 아직 삽질하면 또 그래도 다 토해내요. 요거 저점하면 또 깰 수 있거든. 근데 아, 적당히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아 이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플러스를 마쳤습니다. 일단 아. 고마울게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밤 새도록 해야 돼. 잘못하면. 자, 어쨌든 플러스를 마쳤어요. 야, 참 오늘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수익 37730. 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거니까 수익 그래도 마이너스 200만 넘었었는데 플러스로 맞춰서 다행이고요. 밤늦게까지 시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자, 재성님은 내일 아침에 시간 되면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오후에 시간 될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실수 많았는데 여러분들 배운 거 있을 겁니다. 추세대로 해야 된다. 그거 배웠을 거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뵐게요.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